약사님, 요즘 환자분들께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역류성 식도염, 위염, 숙취 때문에 반하사심탕 혹시 있냐? 아, 반하사시던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게 어떤 과립인지, 어떤 약인지 알고 싶어서. 반하사심탕이 어떤 약재로 이루어져 있죠? 반하가 일단 있을 것 같고, 반하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는 제가 알려줄게요. 반하하고, 몸을 약간 따뜻하게 해주는 인삼하고 건강이 들어있고, 약간 이쪽에 열을 약간 식혀주는 황금 황련이라는 약이 들어있고, 중추 소화기관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감초, 대추라는 약초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약초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면, 아, 이런 약초는 이러이런 증상이 쓸수 있겠어라는 개념이 나오겠죠. 먼저, 반하라는 약초는 우리 인체가 감기에 걸리면은 코갈이 생기고 이제 목에 갈이 생기죠. 즉, 찬 냉기로 인해서 인체에 끈적한 가래담이 생겼을 때이 반하는 가래담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없애버려. 콧물이 엄청 흘렀을 때도 반하가 들어가면 콧물을 확 말려버려. 그럼 봐봐요. 우리 조금 추워졌을 때 가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위장에 끈끈한 가래가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소화가 평소 때좀잘안 되는 사람이 몸이 춥다. 그러면은 위장에 생긴 가래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끈적끈적한 가래가 차오르거든요. 그때도 반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하에 대한 이해는 됐죠. 인삼은 인체의 양기를 보충해주는 약인데 주로 어디에 양기를 보충해주냐면 심장의 양기를 보충해줘요. 네, 그래서 심장이 따뜻해지며 인체 전체 엔진이 뜨거워진 거기 때문에 전체가 따뜻해지면서 심장 바로 그 다음엔 위장의 기능이 올라가요. 이거는 약간 어려운 말이긴 한데 목화토금수 오행이 있는데요. 오행이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런 식으로 가는데 화생토라는 개념으로 화인 심장이 토인 비위장을 돕는 개념이 있어요. 즉, 심장이 좋아지면 비위장이 좋아져요. 이해되죠? 그래서 인삼을 사용한다는 것은 인체의 양기를 보충해서 심장의 양기와 비장의 양기를 보충해줍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재밌죠? 건강이라는 약초는 어떤 약이야? 건강은 우리가 생강을 말리는 거거든요. 이 건강은 폐의 냉기와 위장의 냉기를 없앨 수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냉기를 내보내면서 우리가 맵고 뜨거운 걸 먹으면 땀이 약간 나가거나 약간 찬기가 약간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강에 이 맵고 뜨거운 성질로 폐가 약간 따뜻해지고 위장이 따뜻해지면서 찬 냉기로 응축됐던 것이 풀어지면서 약간 따뜻해지게 해주는 약이야. 감초라는 것은 인체의 전체적인 어떤 약의 기운을 조화롭게도 해주고 좀 위장 기능을 편안하게 해주고 대추라는 약초는 위장을 약간 영향을 준다 그럴까? 황금과 황련은 상체에 약간 열을 내려주는 약인데 많은 양을 쓸 때는 이 상체가 차게 식혀져요. 근데 소량을 쓰면 약간 찬 성질로 이 열기가 내려가거든요. 특히 황금은 폐에 열이 차 있을 때 열을 약간 내릴 수 있고 황련은 이 상초하고 중초에 열이 차 있을 때 이걸 약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반하사심탕에는 황금과 황련이 들어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감기로 인해서 가래담이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인체는 약간의 열이 발생하게 되어요. 약간의 상체에 열이 되어 있는 것을 약간 풀어주는 약초인 황금과 황련이 들어가서 이 열을 풀어내려주는 거야.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보면은, 아, 이 약은 평소 때 소화 기능이 조금 약해서 몸이 자꾸 냉해지는 사람이 찬 냉기를 받아서 가래담이 위장에 주로 생겼을 때, 이 위장에 있는 가래담을 없애주고,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 사람이 미세한 열로 이 상체에 열이 있어서 약간 갑갑하다고 느낄 때, 반하사심탕이 딱 들어가면 효과가 좋아요. 자, 그럼. 선생님, 저 위염인데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반하사심탕을 먹으면 낫는데요. 이 반하사심탕 좀 주세요라고 했어. 자, 그랬을 때, 오약사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은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위염이라는 것 자체가 이 위산이 나와서 막 뜨끈뜨끈 거리고 지금 상추에 약간 열이 있고 거기에 염증 때문에 뭔가가 이렇게 뭉치는 거니까 그걸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반하고 인삼 건강이 뜨거운 약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소 때 몸이 냉한 사람이 위험이 있다면 그 증상이 어쨌든 좀쓸 가능성이 있지만 평소 때 조금 뜨거워. 속에 열이 있어가지고 정말 위장에 열이 차가지고 그 열에 의해서 위벽이 헐고 염증이 생겼다면 써서는 안 되는 약이다. 즉, 체질적으로 이 위염에 대해서 쓸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특히 평소 때 몸에 열이 있는 사람이 위벽이 열에 의해서 위산이 농축돼가지고 위벽이 헐거나 아니면 정말 속이 엄청 쓰린 사람한테는 반하도 인삼도 건강도 쓰면 안 된다. 그쵸?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부분 소화불량이 아니야. 거의 속쓰림이 주지. 그런데 평소 때 위장이 맹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가래가 생기면서 미식미식하기도 하고 약간 쓰린데 약간 열도 있어. 그러면은 반하사심탕으로 소화력을 좀 올려주면서 끈끈한 담음을 녹여주면 효과가 약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첫째 날, 둘째 날좀 좋아졌다 하더라도 계속 쓰면 안 되고 증상이 해결이 되면 딱 약은 중지해줘야 돼요. 왜냐? 반하라는 약초가 약간 독초에 해당되기 때문에. 독초이기 때문에 위에 끈적한 담음이 없이 반응이 계속되면 위벽을 오히려 더 깎아서 위염을 더 조장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질문. 역류성 식도염에 이 반하사신당을 쓸수 있을까? 이것도 체질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맞아요. 어떤 체질에는 안 돼. 열기가 많은 그런 분들이 갑자기 역류성 식도염이 됐다면 네. 그건 또 열을 가하게 되는 거니까 네. 오히려 더 악화가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약국에 오는 손님들 중에 얼굴이 붉고 뭐 긴장을 많이 하면서 여기가 딱 긴장이 되면 이제 식도에서부터 위가 서서히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긴장을 하게 되면 위 하부에서 잘 내려보내지 못하면서 위가 역류가 될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 위의 압으로 인해서 이게 열리기도 하고 이 식도가 헐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방금 말했던 뜨거운 약초인 인삼, 건강, 반하가 다안 되죠. 그 사람한테는 어떤 걸 써야 돼? 이런 긴장으로 인한 것을 풀어주고 열을 풀어줘야지만 역류성 식도염이 고쳐지겠죠. 그런데 몸이 냉한 사람이 뭔가 소화가 안 되고 담음이 여기에 명치액이 끈적끈적하게 생겨가지고 가래 같은 것이 생기고 미식거려져.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역류성 식도염에는 반하사심탕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몸이 냉한 사람인 경우에 조금 가능성이 있죠. 이해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숙취에는? 숙취에는 이 반하사심탕을 쓸수 있을까? 숙취라는 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죠. 숙취가, 그렇죠. 술을 많이 먹으면 위 자체가 위염이 생길 수 있는 독소잖아요. 그렇죠. 근데 숙취에 반하사심탕을 쓸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써서는 안 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럼 방금 말했던 것처럼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 술을 먹고 미식미식해. 왜냐하면 반하사심탕의 적응증에 구역 부토에 쓴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술 먹고 구역질이 날 거라는 거지. 그럼 그 사람한테 속에 열이 많은 사람한테 쓸수 있겠어라는 거지. 못쓸것 어떨까? 같습니다, 왜? 그거는. 워낙에 열을 올리는 약이니까 더 이제 구토를 할 수도 있지 그치요. 않을까? 그런데 이 경우가 있어. 상체는 열이 있고 하체가 냉한 사람이 있어. 즉 상열 한행의 체질에 있어서는 그 사람은 항상 열과 냉이 부딪히면서 가래 담음이 항상 중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사람이 술을 먹으면 미식거려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상열 한행의 체질에 있어서 숙취에는 쓸 수도 있다. 근데 속에 열이 많고 변비가 있어. 이런 사람이 구역질을 하는 것은 그런 끈적한 담음 때문이야, 아니면 열에 의한 구역구토야. 열이죠. 따라서 반하사심탕처럼 뜨거운 약재가 들어있는 약재는 쓸수 없다. 주로 어떤 약을 쓴다? 열을 식히는 약초를 쓴다. 근데 소음인 체형으로 몸이 냉한 사람이 약간 열성 그 술을 먹고 열에 의해서 소화도 안 되면서 그게 위염을 일으키면서 약간 미식미식 구역질이 나. 그러면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쓸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 쓰면 되지 않는다. 왜? 반하라는 약초는 그 역할을 다 하면 그 이후로는 그 약초가 위벽을 자극할 수 있다. 반하사실당에 어떤 약초가 들어가 있다고? 반하, 건강, 인삼, 황금, 황련, 감초, 대추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반하는 어떤 약이다? 이 열을 땡. 추위가 와가지고
가래 같은 게 생겼을 때 오케이. 그걸 녹여주는 그치 코가래, 목가래, 속이 냉해서 오는 가래, 담 네 그걸 녹여준다 녹여주고 삭혀버려 네 그냥 확 말려버려 네 그 다음에 건강과 인삼은 심장과 비위장에 열을 주는 역할 따뜻하게 열을 따뜻하게. 준다는 느낌은 좀 나쁜 느낌이잖아 따뜻하게 그래서 심장을 따뜻하게 위장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소화력이 아주 잘 되게 네. 그래서 몸이 냉한 사람이 쓴다 몸이 열한 사람한테 쓴다? 냉한 사람이 오케이. 냉한 사람한테 쓴다 황금 학년은 어떻게 쓴다고? 감기에 걸렸을 때 약간 열이 나거나 그걸 약간 식혀주는 용도로 아 그것만 말했구나 감기로도 미세한 열이 생기지만 우리 인체가 일반적인 활동을 하면서 과로열이 미세하게 동할 수도 있다 즉 네. 아주 허약한 사람이 그냥 냉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를 힘들게 일을 해 그러면 힘들어 하면서 약간 심폐에 열이 생길 수 있다 이거를 약간 내릴 수 있다 즉 감기로 인한 열과 과로로 인한 열을 함께 식힐 수 있는 약이다 특히 상초와 약간의 중초의 열을 식혀 내려준다 네. 감초와 대추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감초와 대추 약방의 감초 약방의 감초 감초와 대추는 위장을 자양하면서 편안하게 해준다 그래서 웬만한 약이 편안하게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는 감초와 대추를 많이 사용한다 네. 오늘 바나사심탕 이해가 됐고 어떤 사람한테 쓸 수 있을지 또 어떤 사람한테 써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있긴 한데 네. 그럼 만약에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네. 앓고 계신데 열이 많으신 분들한테 네. 쓸 수 있는 과립이 있을까? 위가 뜨거운 사람의 위염을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좀 식혀주는 그렇죠 네. 위장을 약간 식혀주면서 위장을 자양해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위장을 좀 식혀주는 약초는 갈근, 천화분, 지모 정도 네. 그다음에 위장을 자양해주는 약초는 산약, 황정, 온육 뭐 이런 정도 그런 약초들을 이용해서 과립제를 응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몸이 전체적으로 뜨겁고 긴장한 사람이 식도에 열압이 차올라서 역류가 되는 케이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위장을 차게 시키는 게 맞을까? 이 긴장을 풀어내리는 것이 우선이다. 네. 그 긴장을 풀어내리는 것은 향부자, 작약. 그게 중심이 돼서 열을 식혀주고 위장을 자양해주는 약이 보조적으로 들어간다. 네. 역류성 식도염은 풀어내려주는 약이 주다. 그래서 향부자하고 작약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다른 어떤 약초들을 조금 더 추가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위염 역류성 식도염 숙취에 바나사심탕이 효과가 정말 있는 것인지 체질과 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